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가지 모양의 배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렇게 생긴 배를 접고, 이렇게 생긴 거,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룻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룻배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배하고, 보트하고, 이것은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가면서 물건을 실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선도 할수 있고 화물선도 할수 있는 이런 한쪽으로만 이렇게 부고 여기다 모터를 달면은 이렇게 갈수 있는 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을 때는 물놀이 색종이를 사용해서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모양 나룻배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모양의 배를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이 노란색이 나오게 하려면은 나중에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보이지 않도록 먼저 접는 거예요. 이렇게 물놀이 색종이는 좀 약간 질기기 때문에 좀더잘 집중해서 접어야 돼요. 접고 접고 나서 항상 다림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놀이 색종이는.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이렇게 한 번, 두번 정도만 정확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너무 많이 하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접어주면은, 이렇게 다림질하고, 돌려서,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 대문접기가 됐어요. 자, 대문짝기가 된 것을 이제는 양쪽 귀퉁이를 삼각접기로 접어주는데 여기 중심선에 맞추는데 너무 맞추는 것보다 살짝 끼워주는 게 좋아요. 한번더 접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좀 보여줄까요? 그러면은 약간 떨어지는 이쪽도 한번 접고 나서 접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죠? 여기서 가운데 중심선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양쪽이.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그래서 다림질하고 그래야지 두 번째 접을 때 잡기가 편해요. 물놀이 색종이는 좀 질기기 때문에 다림질을 꼭 해주세요. 여기도 약간 떨어뜨려서 접고 떨어뜨려 접고 다림질을 꼭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한번더 접어주세요. 한번더 접으면 당연히 여기 가운데가 밀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눌러요.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손가락 잡아서 눌러서 안 밀리도록 눌러서 접어주세요. 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안 밀리도록 잡아서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접으면 여기가 좀 겹쳐지죠? 여기가 이 부분이 겹쳐지는 걸 그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을. 자, 뒤집어서 한번더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준 다음에, 자, 가운데 부분을 중심에 맞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여기도 중심에 맞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서, 접어준 다음에 또 뒤집어서 한번 다림질 해줄까요?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한두 번 정도만 해주세요. 다림질.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는 거예요.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까요.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까요. 이쪽도 꽉 잡고 이렇게 까요. 까면 뒤집어졌죠. 정확히 꼼꼼하게 반듯하게 예쁘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닫아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물놀이에서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펼쳐서 물놀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장난감도 여기다 넣고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작은 인형도 넣고 이러면서 가지고 놀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배를 하나 더 접어볼게요. 이번에는 보트를 접을 텐데, 보트는 이 색깔이 나오게 하려면, 이 색깔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 색깔이 보이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이게 접어주세요. 접어준 다음에 한번더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외짝 대문 접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아, 이거 잘못 접었네요. 이쪽으로 접을까요?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자, 이렇게 대문짓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문짓기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색깔, 이 색깔이 안 보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색깔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고 나서 대문짓기가 딱 됐을 때, 보이지 않는 색깔이 어디 있는가 봐야 돼요. 이 색깔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내가 나중에는 밖으로 보일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적기를 해줄 건데, 여기도 살짝 떨어뜨려서, 중심에서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좀 해주세요. 해주고, 이 뒤쪽은 한 번만 접을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뜨리고 바로 그냥 정확히 중심에 맞춰서 해줄게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을 한번더 접는다 그랬죠? 이쪽을 한번 더 접어서 겹쳐진 부분을 잘 꼼꼼하게 접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도 이쪽도 지금 겹치는 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 잘 접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접어서 벌어지지 않도록 잘 잡은 다음에 뒤집어서 다리미를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고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가운데를 또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자, 이것도 까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벌려서 여기를 이렇게 까서 뒤집고, 끝까지 뒤집고, 앞부분도 잘 잡고, 펼쳐지지 않게 잘 잡아야 돼, 손을. 이렇게 뒤집으면, 자, 보트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 옆에를 잘 눌러주고, 여기 뒷부분도 좀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이렇게 보트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보트 모양이 완성되려면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덮개가 있는 보트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빨리 나가도 물이 이렇게 넘쳐도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이 안 덮치겠죠. 그래서 보트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보트 모양 완성됐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또? 자,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이게 마지막 이런 모양,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어선이나 뭐 화물선으로 할수 있는, 자, 이번에도 이게 뒤집어질 거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고 대음 접기를 한번 더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이 가운데 선 두 개 나와 있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요. 자, 앞쪽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 뒤에도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요. 그런 다음에 요 위에를 절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내려서 접는 거예요. 자, 한쪽은 다 접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접어야 되는데 반대쪽 어떻게 접냐면 이것을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준 다음에 여기를 또 반을 접어요. 반을 접고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또 접어 볼게요.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닫은 다음에 자, 여기를 가운데를 벌려주면 이렇게 해서 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배를 만들어 보았어요. 끝.